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크고 작은 모바일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세티즌 모바일 포커스의 홍석표입니다. 이번 주 모바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3년 9월 넷째 주 이슈, 바로 정리합니다. 하반기 하이엔드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합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해볼까요? 지난 20일부터 아이폰 5S, 아이폰 5C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중 아이폰 5S 골드 색상은 전량 매진됐으며 높은 프리미엄가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이며 이마저도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언제 출시될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티즌 아이폰 5S 리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5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펜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 기능과 신개념의 스마트워치를 내세워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미디어데이 현장에 박세현 리뷰어가 나가 있습니다. 박세현 리뷰어. 네, 저는 삼성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 미디어데이 행사 현장에 나와 있는 박세현입니다. 네, 미디어데이 행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갤럭시 노트3에 대한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3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갤럭시 노트3는 전보다 더 커진 5.7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외형은 더 세련되어졌는데요. 특히 뒷면의 가죽 느낌이 나는 커버와 디테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S펜 기능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특히 에어 커맨드는 어떤 화면에서도 간편하게 많은 기능을 띄우고 실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함께 공개된 갤럭시 기어는 어떤 제품인가요? 네, 삼성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는 색상이 일단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어떤 옷과 매치해도 잘 어울릴 만한 깔끔한 디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알림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S-Voice 기능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밴드에 달린 카메라로는 장면을 간단히 촬영해서 메모 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모그래퍼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가 국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박세현 리뷰어 감사합니다. 27일 LG전자의 뷰3가 출시됐습니다. 5.2인치 4:3 화면비로 퀄컴 스냅드래곤 800AP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리버즘 펜을 통해 큐메모, 노트북 등의 기능이 탑재된 패블릿 스마트폰입니다. 글로벌 시장에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3사의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이런 스마트폰 경쟁에서 밀려난 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와 특유의 쿼티 자판으로 승승장구해오던 블랙베리가 매각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펜텍의 창업자 박병업 부회장이 사임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셀러리맨 벤처 신화의 주인공인 박병업 부회장은 과거 부도위기 때 자신의 전 지분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정말 기회가 되면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29에 창업을 해서 19년째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이전에 제가 쫓았던 것은 좀 거대하고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진짜 괜찮은 의미 있는 기업을 이 땅에 남기고 가자. 그것이 내 보람 아니겠는가 하는 각오로 창업을 했고 이렇게 기업을 해왔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쩌면 정말 조금 과장을 넘어선다면 드라마 같은 기간을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제가 간간이 이제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단 하루라도 경쟁이라는 것이 없는 사회에서 하루라도 살고 싶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9월 넷째 주 모바일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주는 더 정확하고 살아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